단체 이름 뭐라 그러는 거 안 받는다가 저기 봐라. 여기 아래 아래입니다. 선주는 이러는 건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어디 있고 들으면 그걸 이러는 건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미친 자들이 젊어서 경험을 모르고 경험 세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시적인 선동술에 넘어가서 저렇게 모조리 같은 발언만 하는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정교조와 그리고 동북 사전을 정의 구현 사전단들이 가르쳐놓은 작품입니다. 동북 사전한 작품하라! 으아! 작품하라! 작품하라! 동북 사제 정의 구현 사제들은 천주교회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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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6.25 때 일전에 사냥 불법 남침으로 인하여 3년 동안 고초를 겪고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전 국토 방방곡곡에서 아직도 남은 상처 흔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우리의 용사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국활동으로 세계 평화대회에 앞장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젊은 사람들의 나이도 지극히 낮고 아위 도대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함부로 대하면서 대한민국이 어쩌느니 자기가 이북에서 넘어왔느니 있자고 소리를 하면서 우리 앞에 서려고 하니 다소롭게 짝이었습니다. 종북사제 추종자들도